이거 뭐 본장 기준도 없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. 한계약 매수라도 잡아놔서 다행이지 뭐. 이거 한 돈 50만 원 벌고 퇴근하면 되겠어. 그닥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오늘. 아니 갑자기 본장도 안 열렸는데 고점에서 저리 간다고? 지금 시간이 교묘하게 어떻게 오늘 장 안 열리나요? 오늘이 휴장. 예 맞아요. 조기종 연장세네요 오늘. 별 볼 일 없겠네 그러면은. 뭔가 좀 고점이 막힌 느낌이 드는데. 아니다 이것도 매집일 수도 있어. 이거 매집일 수도 있어. 오늘 저기 미국장 본장 휴장이잖아요. 그래서 막 조금씩 매수해놔서 내일 막 본장 때 본색을 드러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만약에 매집으로 보면은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사놨다가 내일 낮장에 많이 상승할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웬만해서 어차피 거래 매매를 해봤자 수익을 볼 수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막 매자들도 막 여기서 막 매수 계속 사놓는 거 아니야? 최대한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해놓고 오버나잇 한 다음에 낮장에 올라가면 뭐 수익 정산하든 그래봐야겠다. 고점 우행보 하는데요. 오늘 저의 전략은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매집이라고 보고 어차피 오늘은 휴장이라 큰 변동성이 안 나타날 거니까 저점 내려오는 거 물타기 해도 될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막 물타기 같은 거 안 하는데 오늘 휴장이잖아. 뭐 해봤자 사고 나갔어. 어차피 오늘은 휴장일이라 큰 움직임이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어차피 오늘 본장도 없으니까 뭐 이연절이 매수 평단가 맞춰놓은 다음에 그리고 뭐 이연절에서 청산을 하든 아니면 뭐 운이 좋으면은 계속 올라가서 뭐 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. 매수 776시포 손절. 저는 오늘 웬만해서는 손절을 잘 안 하려고요. 차트가 박스이기도 하고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물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.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본청에 털어버리든가. 물타기가 부담스러우면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털어버리든가. 오늘은 분할 매수해서 오버나잇 해야 하나요? 저는 그럴 생각이에요. 저점에 매집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 보여서 내려오면 분할 매수 후 오버나잇. 다음날 오전에 나스닥 선물 장 열리면은 그때 어차피 결판 나잖아. 오전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때 내리면 뭐 한 30-40% 손절하고 올라가면 100% 이상 묵으면 될 것 같고. 오늘 휴장일이라 그렇게 막 큰 변동성 예상도 안 되고요. 무난하게 뭐 매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걸 또 나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지. 변동성 적은 날 저쯤 매수해가지고 다음날까지 끌고 가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또 나만 할 게 아니란 말이지요.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대로 내려가는 게 또 나스닥의 특징이니.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라 과연 제가 볼라는 대로 될련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보는 대로라도 일단 매매를 해봐야죠. 보는 대로 매매해서 들어맞으면은 수익 보는 거고 안 들어맞으면은 뭐 손실 보는 거고.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안고 갑니다 저도. 한 돈 100만 원 손절할 거 감안하고 매매해요. 한 3-400만 원. 이거 뭐 본장 기준도 없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. 무작정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돼. 아닌 이상은 올라가면 그냥 대충 익절하고 자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할 게 없는 차트구만요. 한계약 매수라도 잡아놔서 다행이지 뭐. 이거 한 돈 50만원 벌고 퇴근하면 되겠어. 내려와주면은 매수 좀 줍줍 해가지고 내일까지 끌고 가고. 그게 아니라면야 돈 50만원 챙겨 들어가 자면 되지 뭐. 그닥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오늘. 잘 가네. 흐흐이. 야. 아니 갑자기 야 이런 오버슈팅이면 청산해야 되는데. 본장도 안 열렸는데 고점에서 저리 간다고? 지금 시간이 교묘하게 어떻게 11시 30분이거든요? 이상하네요. 오늘 본장은 열리지 않는데 왜 11시 반에 봉이 하나 번쩍 솟아오르는지. 뭐지요? 더 가네요? 잔잔하게 그냥 보려고 했는데 이거 뭐 본장 흉내를 내는가. 이야 재밌게 움직인다. 날아가는데요. 한계약 수익권 90만원 돌파. 와 이게 되나? 괜찮다. 한계약이어도 쏠쏠하네. 뭐 이 정도면은 차트야.
어디 가는 거니? 잘 올라가네. 어떻게 보면 지금도 프리장이거든? 본장이 없은 게. 시간의 거래? 유럽 애들 거래에 섞여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건데 힘을 좀 쓰네.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. Darling, I promise you this. I'll send you all my love.